에서는 네. 운도 따라야 된다는 예, 교훈까지 얻었습니다. 아 정말 이긴 팀은 이긴 팀대로 잘했고 진 팀은 또 진 팀대로 잘했고 예, 양 팀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뛰려는 예, DB의 최지원 선수가 정말 그 정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주영 선수도 뭐 최지원 선수를 끝까지 수비해내는 그 악바리 같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또 네. 한편 아쉬운 게 한주영 선수가 5반칙 대장을 안 당했다면 그렇죠. 또 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봤었어야 되는데 5반칙을 당하면서 좀 아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저부 3, 4학년부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와 이제 모비스 간의 경기죠. 앞선 경기에서 모비스는 굉장히 또 조직적인 플레이 보여주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선수들이 치열하게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모비스 최재형 선수였고요. 앞선 경기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이 경기장에서의 선수들 그리고 관중들이 열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공을 끌어내고 있는 모비스 여유 있습니다. 김준석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만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모비스 양천구, 양천구 대 모비스. 제가 볼 때는 모비스의 압박 수비를 양천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뚫어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번 이동엽 선수가 또 이제 앞선 경기에서만큼 얼마나 골밑을 장악해 주느냐가 또 양천구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번에 강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장악하기에는 쉽지 않고 얼마만큼 누가 골밑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홍한준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었었는데요. 네, 득점에서 본 선수죠. 네, 윤재희 선수였죠. 앞선 경기처럼 굉장히 초반부터 치고받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모비스 김준석 왼쪽에서 점퍼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동엽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단독 찬스인데요. 아하! 그렇다고 김준석입니다. 지금은 1번 선수죠? 네. 예. 강민재 선수였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앞선 득점 장면이었고요. 예, 윤지 선수가 미드슛을 넣는 장면이었고 이찬영 치고 들어갈 때 1번 선수거든요. 네. 1번 선수가 너무 방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찬영이 올라가는 순간 모비스에서 뒤쪽에서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앞선 경기와는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는데요. 네. 확실하게 이제 유저부에서 이제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안 되고 원사이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훌륭한 경기를 한 양팀 선수들입니다. 일단은 초반에 양팀 선수들 빠른 공격 템포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찬영 선수의 모습이 살짝 보였었고요. 지금 아마 양천부 같은 경우는 아마 패턴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대처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비스는 과연 아까 전에 4강전에서 확실한 패턴 플레이로 골을 그렇죠. 연결했거든요. 홍한준 선수가 보시죠. 뭐 하나 둘 계속해서 불러줬거든요. 홍한준 인바운드 패스 예. 이동엽을 봤었는데요. 모비스는 지금 대처를 잘했어요. 일단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동엽 자 이제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예. 지금 강민재 선수가 골밑에서 확실하게 버텨주면서 네. 예. 이동엽 선수를 잘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샷 이동엽 앞선 지금 코피가 나나요? 코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네, 지금 여자 중등부 저희가 아까 기름 중학교였죠? 네, 기름 중학교 선수들인데 자기가 보고 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 나왔다고 하네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하네요. 네.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까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괜히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냥 가만히 있겠다요. 네. 아 일단 강민재 선수가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아까 전에 아웃바운스에서 공으로 네. 예 인중 부분에 맞은 것 같아서 코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양천구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이 기동력의 모비스인데 지금 이제 강민재 선수가 빠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높이에서 완전 양천구가 그렇죠. 앞서거든요. 이동엽 선수의 높이를 어떻게 또 풀어낼 수 있을지 현대 모비스로서는 과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타고 들어가면서 한번 던져봤었는데요. 중간에서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모비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베이스라인 끝쪽에서 성공시킵니다. 4대4 한 골 따라가면 한 골 앞서 가면 한 골 따라가고 있는 양팀의 경기. 수비 보면 모비스 선수 더블팀 가죠? 더블팀 했습니다. 모비스 빠른 속공 최재영. 일단 이동엽이 끝까지 따라붙었었고요. 확실히 스피드 측면에서는 모비스가 좀 더 빨라 보이거든요. 예, 기동력에서는 확실히 모비스가 빠르고 높이 네. 면에서는 양천구인데 과연 이 경기를 일단은 높이 그리고 스피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양팀의 전반전 경기입니다. 예, 모비스는 강민재 선수가 빨리 투입이 돼야 네.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 어렵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비스 이동엽 선수가 확실히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장악해주면서 골밑에서 양천구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홍한준 왼손 전문이죠. 왼손에서 퍼 올리듯이 슛 시도해봤었고요. 예, 이번에 이동엽 선수의 네, 저희 쪽으로 공이 흘러왔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런 또 이제 팀플레이가 모비스의 경쟁력이거든요.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압박 수비에 이은 석공이 네.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동엽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탑쪽으로 김건아 왼쪽 선택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한번 던져봤고요. 리바운드는 이동엽입니다. 이동엽 벌써 지금 뭐 이동엽 선수가 굳이 네. 앞으로 정확하게 패스 주지 않는데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팀의 전반전 경기 앞선 유저부 1, 2학년 결승전보다 또 뜨거운 경기 못지않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뒤쪽에 세 명 지금도 숨 마셨거든요. 이동엽 선수 에어백 역할을 했죠. 에어백 수비 공 끊어냈습니다. 두세 명의 선수가 공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모비스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건아 오른쪽 선택 바깥쪽에서 공을 돌렸고요. 그대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예, 확실히 공 돌리는 속도를 봐서 찬스를 만드는 모비스가 네. 정말 대단하네요. 이동엽 공 건네받았고요. 홍한준을 앞쪽에서 최대영이 막고 있습니다. 홍한준 왼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다시 한번 공 이어받았고요. 짧았습니다. 이동엽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양천구거든요. 모비스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최대영 또 찬스거든요. 오픈 찬스 정확합니다. 모비스 넉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지금 이동엽 선수가 끌어내는데 이동엽 선수가 순발력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곽을 막지 못한다면은 수비 변화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강민재 선수가 없는 그 공백을 모비스만의 그런 색깔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더블팀 들어오거든요. 역시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이기 때문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엽 선수 찬스. 예,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개를 계속해서 헌납하고 있어요. 강서진 선수의 정확한 슛이 있었고요. 이찬영 오른쪽 다시 한번 공 건네 받았습니다. 이찬영 이동엽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이동엽 선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효과적으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홍한준 뒤쪽에서 점퍼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모비스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운드 패스 반대편 이동엽 끌어냈고요. 앞쪽으로 길게 윤재희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영 일단은 벤치에서 천천히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후반전에는 그 체력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밀어줬고요.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면서 예, 지금은 이제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습니다. 이동엽 선수가 슈팅하는 장면에서 네. 황서진 선수가 부딪히면서
투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서진 선수가 이런 오른쪽에서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외곽 슛이라든지 돌파력이 네. 예, 나무랄 데가 없는 황서진 선수입니다.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넉점 차의 갭을 양천구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잘 뒤이고 예, 지금은 이제 슈팅이 네, 님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 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양천구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동엽 선수에게 동엽이 뭐 해야 돼?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양천구 감독이고요. 아, 이번에도 인바드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반대편 페인트 동작 최대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는 이동엽 홍한준 지금 앞쪽에서 올코트 프레스를 펼쳐 보이고 있는 모비스. 지금 모비스의 이제 압박 수비를 네. 양천구가 지금 거의 턴오버 아니면 지금 난살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재형 선수부터 시작되는 모비스의 그 공격의 날카로움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경준, 김건아 선수였습니다. 김준석 다시 뒤쪽으로 최재형 선수가 볼 핸들링이 굉장히 좋네요. 아, 지금은 심판이 정확하게 봤어요. 네. 최재형 선수 드리블 치면서 터치아웃 됐는데 최재형 선수 다리 맞고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양천구로 넘어갑니다. 높게 이동엽에게 홍한준. 일단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동엽 선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접근하려고 있는 모비스 단독 오픈 찬스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준석 선수의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더블팀 이찬영 줄곧 찾고 있습니다. 앞에 노마크 찬스거든요. 앞쪽에 노마크 찬스인데 이동엽을 봤습니다. 이동엽 공격권은 계속해서 양천구. 지금 골대 밑쪽에 이현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앞선에서 유저부 같은 경우는 볼을 거기까지 뿌릴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찬스를 못 봤거든요. 네. 이동엽 골밑 바스켓 원샷. 예, 지금 이제 강민준 선수가 벤치에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출전을 안 시키고 있네요.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을 한 이동엽 선수입니다. 이런 플레이가 양천구로서는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동엽 선수가 골밑에 우위를 있으면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동엽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과정 됐습니다. 예. 파울. 양천구 14번 선수죠? 그렇습니다. 홍한준 선수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는 전반전에는 안정을 취하다가 왜냐면은 지금 모비스가 8점이니까 2점 차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휴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를 올려 갈 때 드래블링 선언. 모비스도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또 그 흐름을 한번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공 끊어냈습니다. 최재형 레이업 정확합니다. 점의 고지는 모비스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양천구 홍한준 볼을 끝까지 지켜냈었습니다.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양천구. 예, 홍한준 선수 비롯해서 지금 이동엽 선수가 볼을 운반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양천구 3명 선수가 빈 곳을 찾아서 네. 예, 골과 연결합니다. 아, 지금 다시 한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그 하트 세레모니인가요? 아니면 네. 키스 세레모니인가요? 과연 누구를 향해서 남친을 향해서 쏘는 저희, 건가요? 아니면 친구들 네. 향해서 쏘는지. 아, 저희들 향해서 또 쏘고 있네요. 네. 고맙고요. 자유투 이게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10대 6이죠. 모비스 최재형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이동엽 이쪽으로 홍한준 다시 한번 이동엽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줬는데요. 공격권 계속해서 양천구입니다. 윤재희 선수도 적극적으로 일단 공격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천구 홍한준 선수를 더블팀으로 막아서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예, 점볼이죠. 모비스 공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이제 모비스가 해야 될 시간이고 네. 지금 이제 강민재 선수가 없는데 압박 수비를 통한 빠른 속공 예, 10점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점 더 따라붙는 것 이제 뭐 넉 점 차냐 두 점 차냐 굉장히 뭐 심적으로 다르거든요. 예, 우선은 이동엽 선수를 활용한 네.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압박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난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모비스 35초 남아있는 양팀의 전반전 경기 반대편으로 황선재 지금 그 에어백의 충격을 네. 흡수를 못하면서 근데 지금 파울 트러블이 지금 3개로 됐거든요. 아 4개까지네요. 4개까지 올라왔어요. 아 그러면 네. 지금 경기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일단은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황서진 자유투 1구 정확합니다.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가 한 명 있기는 한데 네. 앞장서고 있는 게 모비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혁 선수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진짜 답답하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6점 차로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을 시켰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 끊어내고 있는 모비스. 22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황서진 1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전반전 공격권은 다시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예, 모비스, 네. 4강전 경기와 똑같이 근데 강민재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선수들이 이동엽 선수를 이겨내고 압박 수비 정말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14대 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황서진의 미들레인지 정확합니다. 네. 동료와 함께 쐐기포를 쏘아 올렸던 황서진 선수였습니다. 예, 뭐 강민재 선수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쉬어도 되겠네요. 네. 예, 뭐 리바운드적인 면에서 네. 예, 앞서기 때문에 뭐 지금 이동엽 선수가 골밑에서 잘해주고는 있는데 불꽃트 프레스를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양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를 잡아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홍한주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었었는데요. 네. 단연 보시죠. 앞선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단독 찬스인데요. 아하! 김준석입니다. 지금은 1번 선수죠. 네. 윤진 선수가 미드슛을 넣는 장면이었고 이찬영 치고 들어갈 때 중간에서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모비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베이스라인 끝쪽에서 성공시킵니다. 바운드 패스 전 이제 팀플레이가 모비스에 갔었어요. 최대형 또 찬스거든요. 오픈 찬스 정확합니다. 모비스 넉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엽 선수 찬스? 예,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개를 계속해서 넣기 때문에 찬스를 못 봤거든요. 네. 이동엽 골밑 바스켓 원샷. 2018 종별 생활체육 농구 대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유저부 3, 4학년 결승전 양천구와 모비스, 모비스와 양천구의 경기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가 전반전 후반에 또 힘을 내주면서 점차를 10점 차까지 벌려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동엽 선수와 지금 14번 선수죠 같이 이제 볼을 운반하고 있는데 네. 턴오버가 많아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동엽을 통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양천구 선수들이고요. 오버헤드 패스 이동엽 지금 뭐 키가 신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제 두세 명의 선수가 이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엽 선수가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찬영 다시 한번 공 끊어내고 있는 모비스 속공 찬스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김준석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윤재희. 윤재희 앞쪽 길게 뿌려졌습니다. 이찬영 이르면서 뒤쪽으로 모비스에게 연결됐습니다. 전반전 막판에 화려한 슛 감각을 보여줬었던 황서진 선수였고요. 예, 양천구는 모비스 선수들의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동엽 선수에게 볼 투입을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모비스. 최재영 탑 쪽으로 김건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동엽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탑 쪽으로 이찬영 뒤쪽에서 다시 한번 홍한준. 홍한준 스텝이 조금 꼬였습니다. 이동엽 바스켓볼 샷. 예, 우선은 링으로라도 네. 전달이 되면은 이동엽 선수가 골밑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동엽 선수가 잡아주므로 인해서 파울 아니면은 지금 바스켓 카운트를 아까 전 전반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턴오버를 했기 때문에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양천구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이동엽 선수가 골밑까지 이동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투입이 되면 이동엽 선수가 확실히 메이드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비스도 불안한지 예,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강민재 선수가 나왔죠. 강민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이동엽 선수가 후반전에 얼마만큼 해주느냐. 추가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7점차 가시권으로 따라잡는 데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양천구입니다. 김건아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올라갔었는데요. 엘드본 선언. 공격권은 계속해서 모비스입니다. 7점차. 전반 후반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 모비스가 굉장히 또 앞서 나갈 것으로 봤었는데 후반전에 양천구가 또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예, 이동엽 선수가 이제 포스트에서 확실하게 네.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는데 라운드 이후에 메이드 성공시킵니다. 모비스 지금 이제 풀코트를 또 김건아 선수였죠. 네. 더블 스코어 모비스가 9점차 앞서 있습니다. 이번 김건아 선수의 스텝에 이은 마무리까지 예, 깔끔했죠. 네. 권호 선수도 저렇게 멋진 플레이 보여줬었거든요. 공격권은 양천구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올코트 프레스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동엽 선수에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공 끌어냈습니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네, 우선 최재영 최대한 예, 골대까지 전진을 해야 되는데 네.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패스가 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석 왼편에서 점프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빨리 주고 달려야 되죠. 이동엽 뒤쪽으로 윤재희 더블팀이 순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 네. 쪽에는 이현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현우 선수까지 공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비스 바운드 패스 노루 패스 바스켓 카운트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엽 선수가 치고 갈 때 네. 옆에 있는 기동력 좋은 선수를 옆에서 툭툭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엽 선수는 차라리 잡고 있다가 패스를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모비스의 이런 조직적인 플레이 확실히 한 단계 높아 보이거든요. 수준이 모비스가 아무래도 지금 유저부 3-4학년부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거든요. 네. 예. 뭐 공격이라든지 수비하는 면에서 더블팀까지 할 정도면 농구의 이해도가 그만큼 높은 팀입니다. 확실히 양천구가 패스의 길을 뭐 찾지 못할 정도로 모비스 선수들이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양천구 선수들입니다. 지금 시간을 이제 7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거든요. 네. 예,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양천구한테 예,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먼저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는 양천구 선수들이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 자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번의 이동엽 선수가 네.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예, 불안한 상황이죠. 예, 슈팅 파울에 이은 투샷이거든요. 저희도 투샷을 준비를 하고 있는 황서진 선수입니다. 황서진 제트리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탄탄한 기본기
그 위에 이제 조직적인 조직력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양천구도 개개인의 기량으로서는 전혀 밀릴 게 없는 팀이거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이동혁과 14번 선수가 팀을 잘 이끌어주고 결승전까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찬영, 이동엽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동엽 돌아서면서 던져봤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예, 각도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골밑슛을 실패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공을 살려내고 있는 최재영, 반대편을 봤습니다. 황서진, 탑쪽으로 김건아, 왼쪽 선택. 다시 한번 김건아, 김건아 수비수 두 명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골 밑에서 정확합니다. 강민재 지금 슛을 주워서 넣는 건지 아니면 어시스트를 강민재 선수 한 건지 네. 약간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재 선수가 이제 뭐 전반전에는 많은 시간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후반전에 와이프랑 같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슬플레이까지 시도해봤었던 강민재 선수였습니다. 점수차가 앞서고 있는데 절대 봐주지 않아요. 풀코트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지금도 모비스 골대 밑으로 이제 이현우 선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현우 선수까지 공이 연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양천구 진영에서 공이 돌고 있습니다. 윤재희 앞쪽으로 이현우 선수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런 패턴을 많이 연습을 했었을 양천구 선수들인데 오비스 선수들의 그 압박의 강도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양천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모비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틸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경기 한 20개 넘게 나오지 않았나.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그만큼 공격 점유율이 지금 오비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도 강민재 선수가 넘어지는 소리가 예. 예, 크게 났었는데요. 30번에 이승윤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비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한준 선수 손 맞고 계속해서 인바운드 패스를 이어나가는 모비스입니다. 뒤쪽 연결 탑 쪽으로 김건아, 다시 공 이어받았습니다. 김건아 왼쪽 측면, 황서진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왼쪽 측면에서 올려봤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천구, 하지만 이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선수들이 키가 작은데 툭툭 치면서 리바운드 잡는 점유율이든지 볼에 떨어지는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는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었던 모비스 선수였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편안하게 할 법도 한데 모비스 선수 용납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질식사 시키려고 정말 압박 수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아, 정말 보면서도 제가 양천구 선수들의 마음에 이입을 해보니까 정말 답답할 것 같거든요.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준 다시 한번 엘드볼 선언. 예, 양천구의 공격이죠. 네. 4분 1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결승전 후반전 경기입니다. 양천구는 이렇다 할 시원한 플레이를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엽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모비스, 골밑 득점 성공. 확실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골밑에 이게 모비스 골밑인지 양천구 골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거든요. 네, 지금 뭐 수비 전체적인 공격 모비스가 거의 압도하기 때문에 양천구 선수들 지금 정말 뛰기 싫을 정도로 제가 봐도 정말 이게 농구 경기가 아니라 거의 뭐라고 하냐면 질식사 시키겠다. 네. 경기밖에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결승전이면 좀 이제 풀을 뽑아 하거든요. 그렇죠. 프레스를. 네. 예, 근데
벤치에서는 전혀 풀리지 않고 끝까지 압박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모비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양충구 입장에서도 또 만약에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또 이제 받아들이는데 쉽겠죠. 예,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를 다음 대회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두 번 실수는 하지 않겠죠.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최재영 공이 이어받아서 골 밑에서 득점 성공. 지금도 스틸에 이은 2대1 상황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이동엽 선수에게 공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강민재 다시 한번 공 이어받고 있는 홍한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3대2 2대1 상황이죠. 공을 살짝 더듬었었던 양천구 김정훈 선수인데요. 끝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모비스 바운드패스 밀어줬습니다. 앞쪽으로 김건아. 모비스 선수들은 정말 얄밉게 경기 플레이하네요. 예, 정말 여기 프로 선수 못지않은 경기력을 네. 해주고 있고 경기하면서 정말 여유도 넘치고 개인기량도 높고 그리고 이제 기동력까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모비스 3, 4학년이 가장 단독으로 우승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엽 선수가 결국은 오반칙으로 코트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동엽 선수가 5번치 퇴장을 당하면서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선수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엽 선수는 뭐 자신의 역할 최선을 다 해줬거든요. 예, 충분히 뭐 결승전까지 오기 전에 많은 활약을 해줬고 네. 결승전에 강팀 모비스를 만나면서 네. 예, 아, 또 19전 차로 예, 네. 뒤지고 있지만 네. 예, 모비스 선수들은 정말 끝까지 예, 최선을 다 해줬습니다. 기름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일단은 이제 유저 3, 4학년 결승전 경기 모비스가 28대9 19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경기는 여자 중등부 경기거든요. 양천구 선수들도 끝까지 화이팅을 외치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농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겠죠. 예, 그러면 양천구 선수들이 오늘 지금 이제 새 무술년에 처음 시작하는 농구 대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대회들이 많고 예, 시대회도 많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모비스의 이제 강점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압박 수비를 어떻게 풀어갈지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천구. 이제 이동엽 선수가 없는 이 2분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해 나가는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또 보낼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양천구 선수들이 이제 이동엽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을 조금 더 선수층을 두텁게 할 필요도 있고 네. 예,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2분 동안에 예, 가비지 타임에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공을 끊어내고 있는 모비스 자신이 직접 한번 올라가 봤었고요. 양천구 빠르게 앞쪽으로. 하지만 이제 이동엽 선수가 없는 뭐 시간에는 확실히 공격까지는 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까 전보다는 이제 네. 양팀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볼 네. 운반이 좀 수월해졌죠. 정말 아까는 질식 수비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정석적인 수비를 보여줬었던 모비스 선수들이었습니다. 예, 이동엽 선수를 혼자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네. 두 명, 세 명의 선수가 탄명 선수를 버리고 이동엽 선수에게 두 명, 세 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동엽 선수도 거기서 컨트롤을 못하면서 많은 턴오버를 기록을 했습니다. 홍한준의 자유투 1구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10점까지 성공하고 있는 양충구 선수들이고요. 홍한준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뒤쪽으로 이제 뭐 삼성 선수들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상장을 받아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여기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예,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예, 시상식 및 이제 폐회식 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인준 공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플레이였고요. 예, 7개의 소에서 이제 체육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집결은 이
한경천 종합체육관에서 예, 시상과 폐회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결승전 이제 한 경기를 마지막 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희 공 끊어낸 이후에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재희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아,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 것 같죠? 네, 손자들이 뛰고 있으면 아무래도 네. 흐뭇하시죠. 크게 한번 박수를 쳐주셨던 부모님이셨고요. 이 선수 잘 또 1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33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결승전 후반전 경기입니다. 잘 또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승패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죠? 예, 아무래도 이제 네. 앞선에서의 기동력을 너무 바삐 움직이면서 이동혁과 14번 선수 양천구 선수가 풀지를 못하면서 모비스에 이제 압승을 했고요.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이제 남은 한 경기 여자 중등부 경기죠. 예, 기름중학교와 PC의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밑에서 양천구 윤재희 선수의 마지막 골로 결승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모비스와 양천구, 양천구와 모비스의 경기. 모비스가 28대 12로 유저부 3-4학년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앞으로 모비스가 올 시즌 18년 무술련에서는 네. 예,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 풀코트 프레스를 깨지 못한다면은 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단독으로 올 시즌을 거의 다 우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는 마지막 경기 여자 중등부 여섯 번째 경기 기름중학교와 PC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종합체육관입니다. 시작되는 공격이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선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단독 찬스인데요. 아하! 김준석입니다. 지금은 1번 선수죠. 김준석 선수가 미드슛을 넣는 장면이었고 이찬영 치고 들어갈 때 중간에서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모비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베이스라인 끝쪽에서 성공시킵니다. 바운드 패스 이런 또 이제 팀플레이가 모비스의 선택. 최대형 또 찬스거든요. 오픈 찬스 정확합니다. 모비스 넉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혁 선수 찬스. 예,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개를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찬스를 못 봤거든요. 네. 이동혁 골밑 바스켓 원샷. 예, 지금 이제 강민재 선수가 벤치에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출전을 안 시키고 있네요. 마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을 한 이동엽 선수입니다. 이런 플레이가 양쪽으로서는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동엽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올라옵니다. 황서진 이제 1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전반전 공격권은 다시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네. 4강전 경기와 똑같이 근데 강민재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극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14대 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강서진의 미들레인지 정확합니다.